자, 그 글이 나간 후에 또 스케줄러님이 또 우리 한국의 턴테이블리즘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턴테이블리스트들의 대접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서다라고도 말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한국 턴테이블리즘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데 질문 자체가 어느 정도 답해드리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턴테이블리즘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이건 마치 뭐냐면 그러니까 턴테이블리즘이란 음악적 장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턴테이블리즘 약간 그냥 정말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뭐가 될까? 저희가 디제잉할 때 이렇게 페이더를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음악 장르를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턴테이블리즘은 유독 그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기 편한 게 힙합 음악이긴 해요. 그래서 주로 힙합 음악 쪽에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긴 한데 저는 사실 하우스나 테크노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호흡이라던가 약간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프레젠팅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턴테이블리스트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힙합 음악이나 뭐 이렇게 블랙 뮤직으로 이렇게 스트릿 디제잉을 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턴테이블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의 디제이들 중에서 그 어떤 한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발전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인프라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턴테이블리즘이나 턴테이블리스트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인데 제가 예전에 그 DJ 판돌이가 그 파이오니아 오피셜 뮤직 그 저기 비디오를 찍어서 그걸 공유하면서 사실 턴테이블리스트는 연주자다. 엄청난 연주가고 사실 뭐 지금 EDM 성향의 프로듀서형 DJ와는 지금 차별이 많이 되는 그 연주가 스타일의 아티스트다 라면서 되게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식으로 또 저 셰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화 씨가 물어본 것도 그런 거가 아닌가. 이 연주가의 네. 그 DJ 연주가로서의 지금 현실이 좀 많이 어려운 편인가에 대해서 왜냐면 사실상 그런 질문들은 대중들이 잘 몰라서 또 네.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턴테이블리스트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려워요. 다 어렵죠. EDM DJ도 어려워요. 나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네. DJing 하는 사람들 중에서 턴테이블리스트들은 누가 이렇게 스크래치를 하고 있으면 저게 태어인지 투클릭인지 한 번에 들려요? 아니요. 아니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게 좀 확연히 드러나는 건 있긴 있는데 네. 막 되게 빨라지고 그러면은 뭐지? 약간 이런 그냥 플로우는 있어요. 모르는 거죠? 플로우가 좋냐 안 좋냐 그거를 우선 좀 근데 이게 정말 하드코어하게 막 보면 대충 보이긴 보이는데 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게 소리가 좋다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턴테이블리스트가 봐도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에는 워낙 힘들기 때문에 좀 현실이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런 턴테이블리스트들이 공연하는 모습들이 사실 일반적인 클럽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또 왜냐면 턴테이블 일단 부스가 높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했었을 때 좀 티가 안 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옥타곤에서 시도한 것 중에 뒤에 LCD에다가 LED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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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죠. 네. 죄송합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저희 손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쵸? 네, 그게 사실 되게 큰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대회를 할 때 뭔가 카메라, 예전에 저도 MT에서 기획하고 막 그랬을 때 뭔가 그 악기를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사실상 DJ 박스가 높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캠을 이제 하나 해주면 사실상 좀 많이 보이니까 기술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네, 우리 다 어려운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좀 턴테이블리스트들이 좀 많이 상황이 어려운 편인가요? 외국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이게 그
아무래도 턴테이블리즘이라는 게 좀 눈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좀 더 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클럽이 큰 클럽이라는 데서 어떻게 이걸 이제 포장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알고 보면 사실 재밌거든요. 네. 재밌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더 쉽게 설명시킬까 그게 사실은 좀 턴테이블리스트들이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수준이 같이 높아지고 같이 즐기려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도는 같이 구분이 좀 돼줘야 되는데 스크래치의 원리나 저글링 같은 거의 원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일단 찍찍 소리가 많이 나면 잘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소배도 많이 받으면서 리스펙트 받는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사실 뭐 저희끼리 얘기한다고 해결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 어려운 걸로 일단 네,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나름 생각해오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나아지려면 뭐가 달라지면 좋을까요? 턴테이블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보시면 이제 혼자서 이제 연습하시는 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실제로 공연하는 장소랑 집이랑 좀 이렇게 많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좀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일종의 사고도 좀 많이 나고 그런 편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 연습을 하실 때 그런 것들 포커스를 두시는 분도 좋으시지 않을까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이제 내가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에게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꼭 이제 뒤에 뭐 LCD에 쏘고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건 이런 거다 저런 저런 거다 이런 걸 또 이제 같이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관객들이 내가 얼만큼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방금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 JPitch도 있고 DJ 판돌도 있고 DJ 손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이제 뭐 스케줄러이라든가 뭐 제가 다 알진 못하니까 사실은 숨은 실력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 슈퍼스타들이 다 나와서 경합을 하면 사실은 그 셋의 질도 훨씬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몰빵해서 나온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 많은 분들이 올스타전 같이 하죠. 올스타전. 올스타전. 아~ 그래서 나는 레드불이 벤치 같은 거 하나를 딱 걸어놓은 거야. 어? S 뭐 한 500 정도. 그치. 네? 명예보다는 벤치를 위해. 그러니까 벤치를 딱 하나 주고 아~ 뭐 엔터테인먼트를 딱 잘 해주는 거지. 매니지먼트를. 그러면 그렇죠. 거기 있는 친구들이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벤치보다 그 네. 레드불 그 차 있잖아요. 아, 윙? 네. 그 윙카? 그거.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네요. 아, 그럼 그 벤치를 받아서 그걸 팔고 그거를 하는 게 오히려 그럴까요?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너무 갖고 싶어. 아니, 저는 운전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레드불 캔 위에 박혀있는 그 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 아, 이게 약간 무슨, 뭐 같냐면 그 우리 사막에서 우리 그 활동하시는 그 반군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모는 차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야, 저기 진짜 멋있더라고. 어떤가요? 제가? 아니, 반군이 이렇게 네. 네, 캔 위에 꽂고 다니고 아니 이게 막 뭐, 나올 것 같고 막 대포가 레드불 나오고 막 하면 너무 좋아하겠다. 근데 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분들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그런데 근데 보통 이런 얘기 깔고 들어가면 까는 거다? 그냥 까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다 리스펙하는데? 뭐 이러면서 리스펙합니다! 기다리세요. 그런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아래서 2세대 DJ들이 지금 올라온 친구들이 그만큼 없어요. 왜냐면 아. 이 1세대, 그러니까 이 그 탑 DJ분들하고 아래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교육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JPitch님은 그럼 아까도 이제 자기 색깔을 좀 고수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내 색깔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크신 거죠. 근데 그 음악 스타일이 대형 클럽이나 이런 데서 어울리진 않는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럼 혹시 대중적인 믹스를 한번 해볼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많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처음에 대회 나가기 전에도 좀 더 대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DJ로서